뭐가 왜 다르냐? 여러분 보세요. 선한 사람이 악을 행하면 그건 악이 돼안 돼? 악이 맞죠? 악이야. 악한 사람이 악을 행하면 뭐요? 악한 사람이 선을 행하면 뭐요? 그것도 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독사가 맑은 깨끗한 아무리 깨끗한 물을 먹어도 독이 돼안 돼?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여자한테 잘해주는 척하면 그게 독이야. 야, 술 한잔 먹자. 뭐 도와줄게. 이러면 그게 독이 아니야. 독이 아니에요. 악한 사람은 절대 선한 일을 하기가 어려워요. 거의 99.9% 불가능하다 보면 돼요. 그 사람이 선을 베풀면 그건 독이 들어있어. 맞아, 안 맞아? 그죠? 또, 선한 사람이 악한 일을 해도 악한 거야. 그럼 선한 사람이 착한 일을 하면 착한 거야. 맞죠? 그런데 악한 사람이 선한 일을 할 때는 독을 알아라. 그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여자한테, 야, 내가 네 월급도 여자 월급 150만 원 안 되는데 내한 100만 원 도와줄게. 술이나 한잔 먹으러 가자. 그러면 가면 되겠나? 안 되겠나? 그러면 그게 추행이 계속되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그걸 알아야 돼. 남자는 성적인 면에서 다 악하게 봐야 돼.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자기 컨트롤을 해야지. 그 남자가 아무리 선심을 쏘고 내 차를 태워줄게, 집에까지. 그래도 이거는 뭐예요? 악으로 봐야 되는 거야. 악으로. 그걸 선으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시집 가긴 다 틀린 거야. 알겠죠? 그 여성은 하나의 인격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인격이 너무나 대단해. 그러니까 여자는 왕비가 있잖아, 왕비. 왕비가 있을 때 계집냐변의 몸기짜죠? 여자의 몸은 무조건 다 왕비야. 알겠죠? 계집녀짜 몸기짜. 여자는 어떤 여자든 그 여자는 왕비에 속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사내남자 사내남자 써놨고 여기 몸기짜 써면 이게 임금왕자인가? 이거는 임금왕자가 깁니까 아닙니까? 이런 글자 자체가 없어요. 근데 여자는 여자 옆에 사람의 몸을 여자의 몸이란 뜻 맞아 맞아. 여자는 전부 왕비처럼 대해야 된다 이 소리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성들은 뭐가 있죠? 신데렐라 뭐 무슨 뭐가 있죠? 신드롬? 공주 신드롬 있어 없어? 여자들은 공주 신드롬 있는 게 아니라 왕비 신드롬 있어. 맞아 맞아요. 왜? 여자의 몸 자체가 왕비야. 이자가 없어도 왕비비자 맞아 안 맞아? 알겠습니까? 왕비가 별게 아니야. 여자가 왕비야. 그죠? 그러니까 여성을 왕비처럼 대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서비스를 하겠다 그러면 남성은 악에 속하니까 악한 사람이 선을 베풀겠다? 악이야. 그렇게 보라 이 말이야. 알겠죠? 그런데 그걸 사랑으로 대하면은 점차적으로 사랑으로 서서히 다가오면 그건 사랑이지. 그건 성적인 게 아니야. 알겠죠? 그러나 처음부터 막 이게 이상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래서 하면 이게 좀 이상한 거야. 또 그러다 또 시집도 못 가는 거 아닐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남자들이 이쁜 여자하고 뽕 넘어간다니까 내가 넘어간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또. 그 인터넷에 올려라. 그런 거 올리면 안 돼. 알겠죠? 허경영은 여기에 해당되나 안 해나? 해당이 안 돼요. 그걸 좀 착각하지 마시라 이거야. 허경영이가 만약에 여기 해당되면 전쟁을 막을 수 있나?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아직도 나를 인간들의 법에다 갖다 대. 인간들의 법은 뭐와 싸워야 돼요? 하늘과 싸워야 돼. 법천상전이야. 서로 싸운다. 그래 안 그래요? 법과 하늘은 서로 싸우는데 여러분들은 뭘 하냐? 법과 양심 맞아 맞아요. 법과 양심은 서로 싸워 안 싸워? 서로 싸우죠. 그러니까 판사가 형량대로 하면 이놈을 잡아넣어야 되는데 저 여자가 우유를 훔치다가 잡혀서 근데 자기 애기 우유 먹일 돈도 없고 남편은 감옥에 가 있고 여자가 할수 없이 슈퍼 가서 우유 훔쳐다 잡혔다. 그러면 판사가 도둑으로 무조건 감옥에 어린애를 놔두고 집어넣으면 되나 안 되나? 안 된다.
그 어린애 데리고 감옥에 넣으면 되나 안 되나? 그럴 때는 판사가 양심과 법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야 돼 안 해야 돼? 양심과 법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여자를 감옥에 넣으면 이 어린애가 나중에 장발장이 될지도 몰라. 감옥에서 성장해가지고 이 갓난애가 장발장으로 나타나서 내 아들을, 판사의 아들을 집에 도둑으로 돌릴 수도 있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다 판사 며느리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이게 자기한테는 안 올 것 같은데 인연이 연결되는 거야. 묘하게 그래요. 어떻게 들어갔는데 옛날에 자기 어머니를 감옥에 넣은 그 판사 집이야. 그럴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판사는 그것까지 생각해야 돼 안 해야 돼? 사람을 하나 감옥에 넣을 때, 고소 사건을 하나 할 때, 이거는 일본 사람은, 우리는 197명을 고소하는데 일본은 한 명을 고소해요. 이 고소를 함부로 한다는 건 자기 내생을 망치는 거야. 당장 이익을 얻겠다고 남한테 가서 기자회견, 고소 이런 걸 밥 먹듯이 하면 어떻게 되나? 나중에 이상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야. 이상한 병을 만나게 되는 거야. 이상한 교통사고 안 당해도 될, 앞에서 다리가 왕창 무너지는데 자기는 그 앞에까지 갔는데 그 앞에 가서 하나 탁 깔려서 다 죽어버려. 그래 안 그래요? 거기서 빼주나 안 빼주나? 안 빼주나. 꼭 그렇게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판사가 재판 하나 하는데도 이 사람을 법대로 하느냐, 내 양심에 맡기느냐. 왜 가정주부가 저렇게, 응? 에, 우유값도 없이 저렇게 살게 이 나라가 왜 있다고 했어? 그러면 그 판사도 일말의 책임이 있어 없어? 있어요. 넣게 돼 안 넣게 돼? 그러니까 판사가 양심을 회복해야 되는 거야. 그럴 때 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당신은 집행유예 석방 잃어버려. 알겠습니까? 네. 벌금 5만원 5만원 판사가 내줘버려. 석이 불러가지고, 네, 벌금 내가 줄 테니까 저 여자 석방시켜. 그렇게 하면은 그 후손이 잘 돼, 안 돼? 그러니까 항상 법을 아는 사람은 법대로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야. 양심과 다투어서 얻어야 돼, 이게. 서로 싸워야 돼. 언제나 싸워야 돼. 쉬운 일이. 맞죠? 아름다운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뭐만 싸워야 돼? 아름다운 여자를 딱 만났다. 이 여자하고 내가 결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럴 때 뭐와 싸워야 돼? 응? 미인을 만났을 때 뭐와 싸워가지고 뭘 얻어야 되냐고. 동백, 이 동백하고 싸워야 되나? 응? 동백 아가씨 노래 제일 끝머리 뭐라고 그랬어요? 가시님은 그 언제, 그 어느 날에. 응? 그게 내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동백아가씨 노래를 들으면 다시 못 온다는 걸 어릴 때 깨달았어.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 동백아가씨 노래는 우리 어머니 이야기가 다 들어있어. 하나의 처녀가 애 낳아가지고 자살하고 내가 태어나서 우리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나도 인간이니까 그래 안 그래? 근데 그 가시님은 그 언제 그 어느 날에 돌아옵니까? 영혼이 안 돌아와. 항상 내 앞에는 깜깜한 방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한 여성을 우리는 예사로 처리하면 안 된다. 알겠죠? 네. 그래서 법은, 이 여러분의 인간의 법은 하늘과 다투어야 돼. 알겠죠? 네. 근데 하늘이 이겨야 돼? 안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양심이 이겨야 돼? 안 이겨야 돼? 이게 이기면 망하는 거야. 이게. 네. 그러면 법치 국가는 위험한 거예요. 법치 국가의 단점이 뭐예요? 부유부 빈익빈을 만든다는 거야.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만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없는 사람, 무식한 사람은 계속 노예 생활을 계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러니까 법치주의가, 법치주의나 경찰국가는 망하는 거예요.